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 박명입니다. 자, 매력 발산은 하지만 정작 잡히지 않는 애만 태우는 남자를 나쁜 남자라고 하죠. 지금 우리 시장에서는 국회가 딱 나쁜 남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기대감을 주질 말던가 기대와 실망을 번갈아 안겨주면서 우리의 속을 태우고 있죠. 이런 나쁜 남자들한테는 무관심이 약입니다. 너무 목매지 마시고요. 집착하지 마시고요. 조금 내려놓으신 다음에 시장 변화 속에서도 한결같을 수 있는 남자를 만나보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 저희가 그 한결같은 수익 안겨드릴 종목들, 정보들 하나하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네, 하나하나 정보 찾아보려면 또 저희와 전략도 세워보셔야겠죠. 생생 부동산 클리닉 1부 순서입니다. 02-2077-6370번 이 번호로 연락 주시면 오늘 전화 상담 직접 가능하시니까요. 망설이지 말고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나와주신 분, 여러분의 고민 해결 도와주실 분은요. 이분이라면 나쁜 남자여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코아자산관리센터 황대현 소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나쁜 남자, 뭐 착한 남자 이야기를 했는데 네. 소장님께서는 나쁜 남자 쪽이신가요? 저는 나쁜 남자는 아마 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럼 제가 또 앞서 말씀드릴 때 이 네. 나쁜 남자, 지금 국회가 나쁜 네. 남자 역할을 하고 있는데 좀 무관심해지자 했어요. 네. 이 말이 제가 좀 건방졌던 건지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건방진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저도 좀 많이 답답합니다. 맞아요. 네, 국회의 여야가 서로 만나질 않고 있어요. 맞선 보러 갔는데 상대편이 안 나오는 경우가 그러니까요. 뭔가 일을 벌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좀 많이 답답하지만은요. 그래도 뭐 이 부동산에 지금 이미 발표한 것들은 또 약속한 거에 대해서는 지킬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취득세 인하 조건인데 네. 뭐 8월 28일로 소급하겠다라고 한 부분 아마 그것은 지켜질 것이다. 뭐 그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요. 너무 그것에만 못 미지 마시고 투자하실 분들은 또 투자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드라마에서도 보면 나쁜 남자들이 마지막엔 또 반전 있게 의리를 지켜주곤 하잖아요. 그래서 나쁜 남자들이 또 이렇게 인기가 있기도 해요. 맞아요. 네. 그런 인기 있는 국회가 되길 바라보면서 네. 저희가 또 오늘 진행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연락 주고 계실지 저희가 빠르게 한번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여보세요? 네, 연결됐습니다. 네, 하나 좀 상담 좀 하려고 전화드렸습니다. 네, 하나 해주시죠. 예, 수원에 가면은 네. 그 우만동에 네. 주공 아파트 1차라고 있거든요. 네네. 그게 평수가 13평짜리가 있고 15평짜리가 있어요. 네네. 13평짜리가 지분이 13평이고 네. 15평짜리가 지분이 15평인데 네. 저층 아파트예요. 네. 그거 제가 한 1억 정도 그 자본금 여유 자금 갖고 투자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네. 어떤가 해서 한번 상담 좀 해보려고. 아, 둘 중에 어디에 할지 면적이 고민되시는 거예요? 아니, 면적 고민되는 게 아니라 그쪽 동네가 괜찮나 해서. 아, 네, 알겠습니다. 우만동 주공 1차 아파트. 네, 네. 저희가 지역 분석과 함께 또 면적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드릴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우만동 주공 1차 아파트에 네. 자, 이게 보니까 좀 노후된 아파트예요. 재건축에 대한 관점으로 보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 네. 재건축에 대한 관점으로. 네. 네, 일단은 제가 볼 때 이 소액으로 접근하기에는 좀 괜찮다 그렇게 보이고요. 네. 제가 우리 시청자님들과 같이 한번 보기 위해서요. 지도를 네. 한번만 볼게요. 뭐 우리 네. 시청자님께서도 이미 여러 가지 분석을 잘 하셨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사시는 지역도 이쪽이세요? 아닙니다. 전혀 달라. 아, 서울인데. 아, 그런데 여기까지 보셨군요. 예, 광진구 구의동이요. 예, 예. 네. 지금 우리 시청자님께서 보신 우만동 주공 1차 아파트가 여기입니다. 바로 수원 월드컵 경기장 바로 옆이고요. 네. 강교 신도시에 바로 인근에 붙어 있습니다. 아주대학교로 건너서요. 예, 예. 이쪽 우만동 쪽은 좀 재개발이나 네. 재건축에 대한 부분이 좀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네. 지금 우리 시청자님께서 보신 그 주공 1차 같은 경우는 5층, 저층 아파트. 예. 아무래도 저층 아파트가 대지 지분이 많기 때문에 재건축 시의 이득 부분이 좀 더 우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시점이 좀 많이 빠른 감은 있어요. 하지만 아. 지금 이 소액으로 이런 또 재건축에 대해서 미리 접근하는 것도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지금 여기 13평, 15평이 있는데요. 네.
두 가지 중에 말씀하신 거 보면은 대지 지분은 용적률 100%니까 똑같이 13평은 대지 지분이 13평, 15평은 15평의 대지 지분을 갖고 있는데요. 네. 지금 매매 금액은 어떻습니까? 두 개. 비전지산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예. 아, 그러세요? 네. 대략적으로 3.3제곱미터당 지금 한 1,000만 원 정도 시세가 가는 것 같고요. 예, 여기가 예. 지금 현재 단점이라고 하면은 13평짜리가 1억 한 4천 정도면 살 수 있다 그래가지고 1억 4천. 네, 그래서 전세 끼고 하면 1억 정도 투자하면 취득세 등록세 내고 하면 맞을 것 같아가지고. 아 예. 제가 볼 때는 1억은 안 들어갈 것 같은데요. 전세 아무리 안 나가도 한 6, 7천 나가지 않을까요? 예, 그 정도 나간다 그러네요. 우리가. 예, 예. 그 정도면은 뭐 한 7천만 원 정도 투자로 아파트 네. 재건축에 미리 투자를 하겠다라는 건데 이렇게 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좋습니다. 일단은 이 87년도, 88년도에 지어졌다라고 한다면 일단 재건축에 대한 내군 연수가 있는데 앞으로 한 7년 정도 지나야만 이 재건축이 네. 시작이 가능합니다. 근데 좀 미리 투자를 하는 건데 왜 미리 투자해도 괜찮냐 하면은 재건축이 다가오는 시점이 되면 결국은 그만큼 또 가격은 상승할 거니까요. 중요한 예. 거는 수요인데요. 여기가 역세권이고 한다면 더없이 좋을 겁니다. 아마 지금의 전세 가격도 6, 7천이 아니라 거의 1억에 가까울 거고요. 그만큼 매매 가격도 높겠죠. 단 여기가 강교 신도시를 들여다보면요. 강교 신도시의 아파트가 대부분 중대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중형 평수가 많고 소형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강교 신도시 인근에 소연 면적으로 있기 때문에 분명히 수요는 충분할 것이다라고 판단이 들거든요. 그러면은 그 안에서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13평이 있고 15평이 있어요. 두 가지 중에서 선택을 하실 때에는 보편적으로만 계산한다면은 소형 면적이 재건축 때는 훨씬 유리합니다. 소형일수록 가격이 더 비싼 게 맞아요. 그 가격을 계산할 때에는 단위 면적당 가격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 뭐 개포주공이다 그러면은 뭐 11평짜리가 3.3제곱미터당 가격이 4천만 원 가요. 평당 4천이라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 18평짜리 같은 경우는 3,700만 원밖에 안 갑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 나냐 하면은 이 가치가 틀린 게 아니고요. 투자하는 사람이 소액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무래도 대중에 더 많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선택을 하기 때문에 작을수록 평당가가 높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13평, 15평 같은 가격이라면은 13평짜리가 예를 들어 1억 3천이고 15평이 1억 5천이다. 같은 이 단위 면적당 가격이라면은 작은 면적을 투자하시는 게 훨씬 더 수익률은 더 좋을 것이다 판단이 됩니다. 네. 결국은 적은 돈을 투자를 해서 그 기간에 대한 수익을 낼 때 작은 돈을 먼저 투자하는 게 더 우선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그 13평짜리가 일단 더 날 거지만 현장에서 보셔갖고 13평짜리가 오히려 더 저렴하게 나온 게 있다. 평당 면적이 오히려 더 저렴하다. 아니면 15평이 훨씬 더 저렴하다. 그런 거를 좀 체크를 하셔갖고 판단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우만주공 1차, 지금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막 이렇게 관심을 받는 단지는 아니지만은, 향후에 한 5년 정도 지나면은 충분히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단지이고, 저층 아파트, 5층으로 된 재건축 단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투자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시청자님. 네. 네.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 생각하고 계셨던 건가요? 아니에요. 중기 정도. 중기적으로요. 그럼 오늘 네. 투자 의견 이렇게 결정을 해주셨는데요. 시행하실 네. 수 있으시겠어요? 아, 예.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팁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이제 사시려고 마음을 먹으신 거니까요. 네. 내일이라도 네. 좀 빨리 한번 구매를 당겨보십시오. 12월 네. 말까지 그 내용을 잔금을 치를 수 있게 된다면 여기에서도 1가구 1주택자의 주택이 있어요. 그거를 지금 현재 1가구 2주택자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집이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1가구 1주택자의 주택을 지금 12월 말까지 취득을 하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5년간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요. 4.1 부동산 대책에서. 그러니까 어차피 결정을 하셨다. 그러면 실행이 중요하겠죠. 빨리 결정을 실행으로 옮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매입 결정을 하셨다면 이왕이면 네. 빠를수록 좋다. 새 혜택 부분까지 누려보자라는 의견이셨거든요. 네. 네, 참고하고 움직이시고요. 혹시 또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다시 한번 전화 주시면 저희가 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지역 한 군데 더 질문해도 될까요? 네, 저희가 지금 방송 시간 관계상요. 또 다음 분의 전화도 연결해 봐야 되거든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방송 후에 저희가 전화 드릴 테니까 좀 기다려주세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우만동 아파트 이야기 나눠봤고요. 또 이어서 다음 분의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지역에서 연락 주셨어요? 아, 저는 저 강서구 등촌동에 살고 있는데요. 네네. 마곡지구. 네. 이번 9월에 분양한 SH 공사에서 분양한 32평. 네. 예. 아파트를 하나 사서 실거주를 할까 하는데요. 네네. 예. 그 투자를 해도 괜찮은가? 투자는 아니지만 사도 괜찮은가? 네. 예. 그게 하나 궁금하고요. 네. 예.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게 있는 데가 등촌 3동 대림 아파트거든요. 네네. 대림 아파트 46평인데. 네. 예. 그 요새 잘 안 팔리니까 네. 예, 저 매매를 하든지 전세로 내놓을까 하는데 앞으로의 그 예, 전망 같은 걸 좀 알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거주하신 곳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 이 매도 여부에 대해서랑 또 마곡지구 또 근처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심이 가실 것 같습니다. 저희 한번 구체적인 전략 세워볼게요. 네네, 네. 잘 부탁합니다.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네. 네, 지금 마곡지구 아파트 SH 공사에서 분양한 그 아파트를 한번 보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올해 9월에 분양했던 거. 네.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 이미 분양을 다 했는데 뭐 예를 들어 예. 지금 프리미엄을 주고 한번 사 보실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프리미엄이 붙어 있잖아요. 그죠? 조금 붙었더라고요. 네, 예, 조금 붙었어요. 그러면은 지금 일단 마곡지구 쪽으로 투자를 생각하신 거는 어떻게 투자 개념인가요? 아니면 실거주 목적이신가요? 아파트니까 이제 우리가 살려고요. 아, 예. 실거주 목적이시군요. 예, 자, 저는 예. 제가 볼 때는 마곡지구의 아파트는 일단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분양도 예. 잘 됐고요. 1차분 분양한 거에 대한 프리미엄도 약간 붙어 있고 나머지 예. 부분에 대해서는 한 2년 정도 후에 또 이제 그 분양이 예정이 돼 있는데요. 전체에 아. 봤자 12,000세대밖에 안 되고요. 그중에 예. 한 6,000세대는 임대 아파트. 한 6천 세대가 이제 일반 분양 아파트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이 양이 많지가 않아요, 사실은. 자, 그런데 마곡지구는 뭐 이미 모든 시청자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다시피 여의도보다도 약간 더 큰 면적으로 이게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거 지역에 대한 신도시 개념보다는 이러는 산업단지, 그래서 이제 이런 산업단지도 굴뚝산업이 아닌 연구단지가 이제 들어오는 고급 인재들이 들어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관심을 받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2020년까지의 개발 계획입니다. 그래서 당장 내년에 막 좋아지고 하진 않지만 그래도 개발되는 기간에 있어갖고의 수익률은 분명히 나올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요. 마곡지구 투자에 대해서는 괜찮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럼 지금 둥청 주공 아파트를, 뭐 대림 아파트, 둔촌동의 네, 대림 아파트를 예, 거주를 하고 계신데 그거를 전세를 놓고 갈까 뭐 임대를 뭐 매매를 하고 갈까 잘 팔리지 않아 갖고 그 부분에 네. 대해서는 지금보다는 경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이 부동산에 대한 심리 상태를 봐도 내년부터는 아니면 내후년부터는 지금보다는 더 좋아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요.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이 마곡지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입주가 내년이에요. 그죠? 내년 입주 시점에서 대림 아파트는 다시 한번 판단을 하시면 될 거예요. 안 팔리진 않을 겁니다. 그때 시점은 지금보다 좋다라는 게 대세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마곡지구에 예, 예. 그럼 산다. 그럼 몇 단지를 보셨어요? 예를 들어. 제일 좋은 거가 6단지라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제일 좋은 게 6단지래요? 예예. 제가 볼 때는 5단지가 더 좋던데. 아, 그렇죠. 저 부동산 쪽에서 말하는 거는. 네. 예, 6단지가 예. 5호선에 가깝고. 아, 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뭐, 부동산에서는요, 중개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매물이 예. 많은, 그러니까 매물이 있는 걸 갖다 추천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예. 지금 5단지 같은 경우는 400세대밖에 안 돼요. 오히려 신방화역에서 가깝습니다. 그 다음에 예. 지금 6단지 같은 경우는 바로 옆이지만 신방화역에서 오히려 조금 더 멀어지는 듯 하고요. 제일 중요한 건 대단지, 5단지가 대단지이다 보니까, 아, 6단지가 대단지이다 보니까 매물이 많아요. 그러니까 중개를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매물이 있는 거를 이렇게 중개를 성사시켜야지 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매물 있는 거를 우선적으로 추천하는 그런 성향이 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면밀히 분석을 해보면 사실 5단지가 좋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평면입니다. 평면. 그래서 여기 그 5단지 평면이 훨씬 더 좋아요. 타워형 판상형으로 해서 앞뒤 베란다. 이런 서비스 면적에 대한 부분, 결국 앞뒤 베란다라는 게 통풍성이 좋기 때문에요. 실 사례로 본다면, 뭐 예를 들어 잠실의 파쿠리오 같은 경우는 타워형인 것보다 이런 판상형,
앞뒤 통풍성이 좋은 이 30평대 아파트가 가격 차이가 실제로 5천만 원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마곡지구 안에서 대체로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대단지가 좋다라고 하지만 이런 택지지구 안에서는 대단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택지지구는 어차피 기반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평면이 더 중요하다라고 봤을 때에는 5단지를 한 번 더 검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시청자님. 예예. 예. 네, 추가적인 이야기까지 더해주셨네요. 5단지 쪽이 선호도 측면에서 앞으로 더 좋을 것이다라는 이야기 언급해주셨거든요. 예, 이 매도 예. 부분에 대해서는 등촌동 대림아파트 매도에 대해서는 많이 망설일 필요 없다라는 의견이셨습니다. 네, 결정에 예, 도움이 됐을까요? 네네.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전화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또 좀 더 속도를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분 연결해볼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네네. 네, 어떤 지역에 대한 문의사항이신가요? 아, 네, 저는요, 저 개포동에 네. 있는 13평짜리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는 엄마인데요. 네네. 네, 그걸 팔아가지고 저기 저 잠실 2단지 디센스 아파트 38평으로 네네. 저기 갈까 하는데요. 네. 그냥 13평짜리 갖고 있는 게 좋은지 아니면 팔아가지고 그쪽으로 가도 좋은지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예. 자, 지금 주공 아파트 13평짜리를 갖고 계시고. 네, 개포 1단지요. 아, 1단지요? 아, 그렇군요. 네네. 지금 개포 주공 같은 경우는 이 재건축이 진행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아, 예, 예. 예. 투자 개념으로는 사실은 개포 주공을 매도 후에 이 거주가 네. 안정이 돼 있는 그 잠실의 리센치로 이동을 하는 거는 별로 좋진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투자 개념으로만 본다면 일단은 네. 개포 주공을 보유하시는 게 낫죠. 사실은요. 아, 그래요? 예, 예. 네. 투자 개념으로는 그냥 간단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지금도 여기를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책에 의해서 가격이 올랐다 멈췄다를 지금 반복을 하고 있는데 개포주공 예, 예. 1단지 같은 경우는 뭐 잘 아실 거예요. 조합 설립 인가도 나와 있고 어느 정도의 추정 분담금에 대해서 서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얼마 전에도 이제 대치 청실 아파트가 분양을 했잖아요. 네, 네. 비싸게, 그죠? 네. 얼마의 분양인지 아시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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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네. 비싸게 분양을 했단 말입니다. 30평대가 뭐 거의 12억에 가까운 분양 가격이 나왔는데 물론 네. 대치동보다는 개포동이 대치동이 좀 더 비싸다. 그거에 대해서는 뭐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하지만은요. 개포동도 똑같이 대단지예요. 한 5천 세대가 넘는 게 허물고 6천 세대 이상으로 또 개발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단지로 개발이 됐을 때에는 향후 가치는 또 지금에 지어진 게 아니라 미래 가치로서 훨씬 좋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투자성으로는 일단은 개포주공 보유가 맞습니다. 아, 그래요? 예, 실거주라면은 조금 다른 방향이 나올 수 있겠죠. 실거주는 또 어차피 이 사람들의 이 또 투자보다도 더 중요한 게 지금 생활의 안정이 또 될 수도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거주죠, 실거주. 예. 그러니까 아이들 학교 문제도 있고 그래서요. 네. 그냥 잠실 그냥 2단지로 네. 이렇게 매매를 해서 옮겨 탈까. 너무 아까워서. 네. 그럼요. 개포주공 쪽은 보유하는 게 유리하다. 투자 측면에서 네네. 낫다고 얘기하셨는데 네. 그러면요. 이 잠실 쪽 아파트 같은 경우는 네. 실거주 측면에 놓고 봤을 때 괜찮은지 여부도 간단하게만 언급해 주세요. 아까 이제 한 38평 정도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네네. 38평. 예, 간단하게 언급을 하면요. 자금이 어쩔지 모르지만 38평보다는 거기에 한 46평인가 아 48평이 있어요. 네. 48평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이 가격이 네. 많이 안 비싸요. 네, 차이 없습니다. 그럼 48평, 10평이 더 큰데 그걸 사셔야죠. 그러니까 아, 38평을 선택하셨다면 아마 방 4개가 필요하신 게 아닌가 그런 추측이 되는데요. 네,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방 그러면 4개가. 예, 48평, 10평이 더 큰 가격 차이가 별로 안 나는 차라리 48평으로 전략을 삼으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겁니다. 나중입니다. 네. 아니 지금 현재는 선호도가 없지 않습니까? 48평 선호도를 안 합니다. 네, 이거는 바뀌어요. 사이클이 있는 거니까요. 아, 예, 네, 예. 뭐 나중에 어차피 실거주까지 하시면서 좀 기간을 간다면은 맞아요. 어느 정도는 가까워져야 이제 가격의 내재 가치대로 가격이 정해져야 네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시청자님. 알겠습니다. 48평으로 예. 결정하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아, 네, 네, 시원하게 이야기해 주셨네요. 네, 저희 결정, 감사해요. 저희 말이 많이 도움이 되셨죠? 네, 도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우, 기분이 다 좋습니다. 이어서 다음 분의 전화로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고민으로 연락하셨어요? 오피스, 그 도시형 생활주택을 네. 종로가 CS타워하고 네. 동대문의 동묘암역 네. 거기 소라임 그거를 이제 가지고 있는데요. 아, 동묘암역의 네. 소라임이요? 네. 네. 그리고 종로 5가 충신동에 CS타워. 네. 종로구 CS타워. 네. 네. 이 두 가지 놓고 고민하시는 이게, 거예요? 네. 이제 가지고 있는데 네. 이게 전망하고 앞으로 이제 그런 뭐 어떻게 될 건가 괜찮은가.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각각에 대한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네. 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제 수익형 부동산, 이제 그, 네. 지금 동묘역 소라임 오피스텔을 갖고 네. 있고, 또 네, 이제 동묘 그, 예, 네, 종로 5가의 CS타워 도시형 생활주택을 네. 갖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충신동 2화 사거리. 예. 네, 근데 요건 다 이제 월세를 목적으로 수익형 부동산으로 예, 예. 보유를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맞죠? 네. 예.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궁금하신 건가요? 예, 예. 자, 일단 제가 이제 동네가 어떻고 어떤가 하고 네, 예. 여러 가지 전망 일단 이런 예, 전망 뭐 좀 차익이 생길 것인가 뭐 그런 게 중요한 건가요? 예. 아니면은 안정적인 수익이 그렇고 예. 자, 이렇게 봅니다. 일단은 수익형 부동산은요. 지역이 예. 중요한 것보다도 우선해서 중요한 거는 수익률입니다. 수익률이 네. 얼만큼 나오느냐에 대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봐야 될 게 안정적으로 수익률이 유지가 되느냐라는 부분으로 판단하는 거거든요. 네. 과거에는 오피스텔 투자 한 10년 전에 했던 사람들은 지금 차익을 보고 있어요. 근데 그렇죠. 오피스텔은 정확하게 말해서 이런 도시형 생활주택도 마찬가지고 수익형 부동산이 네. 차익형이 아닌 수익형으로만 보는 게 맞습니다. 예. 지금 옛날에 투자했던 사람이 지금 수익을 내고 있다는 거는 사실은 고금리에서 저금리 시대로 변했기 때문에 수익률이 네. 좋아졌기 때문에 차익이 발생한 거지 지금의 네. 저금리에서 뭐 제로금리로 가지 않는 한 이 차익형으로 보기에는 어려워요. 나중에 차익이 생긴다라는 네. 기대치는 갖지 마시고요. 예. 갖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게 그래도 도심지예요, 둘 다. 예. 도심지 같은 경우는 주간 인구가 굉장히 많아요. 야간 네. 인구는 한 10배 이상 줄어들죠. 그건 뭐냐면 직장이 많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런 소형주택, 원룸주택은 이런 뭐 이 역세권이다 그런 것보다도 중요한 게 직주근접이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근처에 예. 직장을 많이 있는 그런 도심지역에서 이런 오피스텔을 예. 갖고 있다는 거는 수익률이 기본적으로 보장이 돼 있고 안정이 돼 있다라고 제가 판단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보유하신 거에 대해서는 예. 뭐 잘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네. 수익률이 네. 적당하게 잘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예. 아, 그래요. 많이 나오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 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쭉 보유를 그냥 편안하게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예. 그래서 뭐 다른 생각보다는 일단 수익형 부동산에 대해서는 투자를 잘 하신 것 같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아, 네. 그러면 동대문 쪽하고 이쪽에 네. 앞으로 전망은 괜찮은가요? 예, 괜찮습니다. 동대문 쪽도 뭐 잘 아시다시피 뭐 이런 호재들도 있고요. 뭐 디자인 네. 파크라든지. 그래서 예. 이런 외국인들이 자꾸 늘어나는데 도심 쪽에 인구가 자꾸 늘어나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런 원룸의 수요가 아주 탄탄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 소형주택은 주변의 주거 환경 중요하지 않아요. 바로 직장 아. 근처에만 있으면 임대는 잘 나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투룸이나 쓰리룸 같은 경우는 주거 환경이 중요하죠. 교육도 시켜야 되고. 예. 하지만 도심은 예. 그런 기능은 없습니다. 그냥 아. 직주 근접을 해서 소형주택은 안정적으로 이런 임대 수익이 잘 나올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시고요. 편안하게 아. 갖고 가시는 걸로 하시죠. 네. 지역과 부동산. 그쪽에 네. 네. 그쪽도 한 번 더 저기 그거 분위기가 상으로 거기도 발전이 될 수 있는가 그것 좀 알아줘. 일단 종로 5가 2화 사거리 있는데 거기. 네, 예. 그 부분에 대해서요. 지금 이제 시간이 지금 끝났다고 자꾸 사인이 오고 있거든요. 제가 네. 방송 네, 방송 끝나고 또 한번 전화 드릴게요. 네, 저희가 연락 드릴 테니까요. 예. 좀 감사합니다. 기다려주세요. 네. 네,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소장님과의 대화 시간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그 욕구 좀 충족시킬 만한 자리도 마련돼 있는데요. 세미나 있습니다. 일정 확인할게요. 코아자산관리센터 황대현 소장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부동산 시장을 진단하고 유망 투자 지역을 분석합니다. 11월 30일 토요일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고요. 02797-1800번으로 연락 주시면 더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빼놓고 있던 여러분들의 투자 팁까지 이분이 모두 다 챙겨드리겠다라고 하시니까요. 세미나에도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코아자산관리센터 황대훈 소장과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나온 부동산 소식 전합니다. 부동산 데스크입니다. 연말이 가까워질수록 건설사들이 잇따라 해외 수주 낭보를 정해내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정부가 올해 목표치로 정한 해외 건설 700억 달러를 달성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는데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김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정부가 목표로 세운 해외 건설 수주는 700억 달러 수준. 국토교통부가 집계한 자료를 보면 지금까지 누적 수주액은 535억 달러입니다. 건설업계는 연말 중동에서 수주가 유력한 대형 프로젝트가 몰려 있어 약 100억 달러가 추가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변수가 있어 700억 달러 달성이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태국의 물산업, 그게 한 50억 불 되거든요. 당초에 700억 불은 그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상황 같아서 내년으로 연기될 수도 있다. 이렇기 때문에 그만큼은 계획상으로는 이제 빈 공간이 생기는 거죠. 수자원 공사와 현대건설 등 건설사들은 지난 6월 태국 물관리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홍수 방지용 인공수로와 빗물 저장소를 건설하는 공사인데 사업비가 우리 돈으로 6조 2천억 원에 달해 기대감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현지 주민들과 환경단체의 반발로 6개월째 수주가 표류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농경지이고 그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많기 때문에 이주해야 되는 문제라든지 계속 농사를 지어왔던 주민들 입장에서는 생존의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죠. 태국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주민 공청회 일정은 애초 오는 29일 마무리될 예정이었지만 내년 1월로 연기됐습니다. 이후 현지 정부의 입장 정리 기간을 고려하면 태국 물관리 사업의 정식 계약은 빨라야 내년 3월 가능할 걸로 전망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김주영입니다. 내년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27만여 가구로 4년 만에 최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닥터아파트는 내년 전국에서 입주 예정인 아파트는 모두 458개 단지에 27만 7,404가구라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올해보다 8만 3천여 가구 43%가량 늘어난 물량입니다. GS건설은 강한 실행 기반의 글로벌 경쟁력 구축을 기조로 내년 정기 임원 인사와 함께 조직 개편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직 개편의 주요 내용을 보면 일단 조직과 인력을 긴축 운영할 예정입니다. 건축과 주택 사업을 통합 운영하고 국내 공공 영업 인력을 사업 수행 인력으로 전환 활용할 계획입니다. 서울시가 대우조선해양과 마곡산업단지 입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박원순 서울시장과 고재호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마곡산업단지 입주 계약이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입주 계약을 체결하는 부지 면적은 6만 1,232제곱미터로 오는 2017년까지 모두 7천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대우건설은 오는 29일 북한산 푸르지오의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으로 분양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산 푸르지오는 서울 은평구 녹번동 4번지 일대에 들어서는 단지로 지하 4층에서 지상 15에서 20층 모두 1,230가구로 구성됐습니다. 이번에 분양하는 물량은 조합원분과 임대주택을 제외한 일반 분양분 430가구입니다. 주택금융공사는 다음 달 2일 신청분부터 장기 고정금리 내 집 마련 자금 대출인 보금자리론 금리를 0.15%포인트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가격 9억 원 이하의 기본형 보금자리론 금리는 11월 말 현재 연 4.15에서 4.4%인 것을 4.3에서 4.5%로 높아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데스크였습니다.
네, 돈 되는 매물 정보 시간. 오늘은 또 어떤 정보일까라는 설레는 기분이 좀 있는데요. 02-2077-6392번으로 오늘 소개받으신 정보에 대한 문의사항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함께하시는 두 분은요. 알천 부동산투자연구소 김현우 대표, 오렌지 컨설팅의 김영우 소장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 이 시간 제가 두 분이 인사 너무 작게 해주셨다고 그랬는데 오늘은 또 힘차게 해주셨습니다. 자, 이 기운 그대로 받아가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김현우 소장님, 오늘 어떤 정보 가져오셨나요? 네, 오늘은 이제 좀 저렴한 매물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네, 신당동이라는 어떤 그 수요가 많은 지역에 방 3개를 2천만 원으로 투자할 수 있는 매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또 김현호 대표님께도 여쭤봐야겠죠? 어떤 네. 정보십니까? 네,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 이 역세권의 임대 수익형 매물이 되겠는데요. 이 무엇보다도 가장 큰 특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저렴한 매매가를 자랑하는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저렴한 매매가다 하셨는데 역시 남자 두 분답게 굉장히 간결하게 키워드 이야기해 주셨네요. 김현호 대표님의 매물부터 화면으로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서울시 마포구 창전동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6호선 광흥창역 교보 1분 거리고요. 준공 시기 내년 4월입니다. 8층 건물 중 4층이 있고요. 매매 예정 금액은 1억 1,600만 원, 임대 예상 금액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60만 원이고요. 대출 가능 금액은 7,200만 원, 실제 투자 금액 3,4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마포구 창전동으로 왔습니다. 광흥창역 도보 1분 거리가 눈에 띄네요. 굉장히 가깝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본 매물 같은 경우는 6호선 광흥창역 1분 거리의 네. 초역세권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서강대교 북단에 위치하고 있고 이 한강과 인접한 지역으로서 이 쾌적한 환경을 자랑하는 그런 지역의 매물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 인근의 6개의 대학과 서강대교를 지나 이 여의도권의 직장인 수요 등 본 매물이 입지한 이 지역은 여타 지역 대비했을 때 임대 수요가 풍부한 이 그런 강점을 지닌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한 이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인근 분양 매물과 이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약 70%의 저렴한 분양가를 자랑하는 그런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여자들은요. 아무래도 한강변에 대한 로망 좀 이런 네. 게 있거든요. 이 마포 지역도 역시 한강 쪽이랑 굉장히 인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입지 부분 좀 설명해 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이 오늘 소개해 드릴 매물 네. 같은 경우가 지금 임대 수익형 매물 아니겠습니까? 이 임대 수익형 매물의 경우 이 첫 번째도 입지, 두 번째도 입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 무엇보다도 본 매물의 경우에는 이 편리한 교통을 자랑하는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본 매물은 지하철 6호선 광흥창역 1분 거리에 위치한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서강대교 북단에 위치한 매물로서 여의도와의 접근성이 굉장히 뛰어난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간선도로의 이용에도 전혀 불편함이 없는 지역으로서 이 도로 교통망도 뛰어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다음은 본 매물의 경우 이 풍부한 임대 수요를 자랑하는 지역에 입지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의도와의 뛰어난 접근성으로 인해서 이 여의도 금융 업무지구에 이 출퇴근을 하시는 직장인 임대 수요랄지 이 대학생 임대 수요가 많은 지역으로서 바로 인근에 있는 서강대 및 홍대, 이 연대, 이대, 명지대 등 다양한 대학이 자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본 매물은 인근으로 이 서울의 10대 상권이라고 할 수 있는 신촌 상권, 이대 상권, 이 홍대 상권 등 이들 상권에 종사하시는 종사자들의 어떤 배후 주거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들 이 본 매물의 경우 또한 이 한강과 인접한 지역으로서 분양을 서둘러 보시면 이 한강 조망이 가능한 그런 매물을 분양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좀 서둘러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쪽 지역 학교도 워낙 많기 때문에 임대 수요 부분 걱정 내려놓을 수 있다. 또 한강 프리미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네요. 주변 지역들도 워낙에 급변하는 흐름 속에 가운데에 딱 이렇게 마포가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개발 관련 이슈도 워낙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이 마포구의 숙원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당인이 발전소 공원화 네. 사업이 확정이 되었는데요. 이 도심의 유해 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당인리 발전소 공원화 사업은 이 유해 시설로 인정되는 발전소는 지하로, 또한 이 지상은 공원과 복합 문화 공간으로 변신할 계획이 있는데요. 여기에 생활 체육 시설 또는 도서관, 박물관, 공연장 등 이 지역 주민의 문화 예술 및 여가 활동이 가능하게끔 이렇게 들어설 전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주변 지역과 연계할 경우에는 이 어떤 마포구에
랜드마크로 부상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당인리발전소는 주변에 홍대 걷고 싶은 거리랄지 한강수변공원, 상암동 DMC, 이 선유도 공원 등이 있어 이 복합 문화벨트를 형성을 하게 되면은 관광객 유치에도 상당히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이 그리고 수익형 부동산 투자의 가장 큰 핵심은 이 꾸준한 임대 수익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꾸준한 인구 유입을 가져올 수 있는 어떤 증가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어떤 개발 호재가 필요한데요. 본 매물이 입지한 마포구의 경우에는 이 인구 유입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다양한 개발 호재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디어 IT 융합 산업 중심의 복합 단지인 상암 DMC 지구랄지 합정 균형 발전 촉진 지구 사업 그리고 홍대 앞 디자인 칠판 지구 사업 등 이 굵직굵직한 사업 등으로 앞으로도 인구 유입은 꾸준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임대 수익에 있어서는 걱정이 전혀 없는 그런 매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당인리발전소 공원화 이 개발 소식도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할 것 같고요. 한강 조망 이 로망이 이뤄지긴 하지만 막상 건물이 별로면 그 로망도 좀 아니거든요. 네네. 어떻습니까? 건물도 예쁘게 잘 지어질까요? 네,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이 그동안 방송에 소개했던 매물과 비교를 했을 때 이 중국 규모에 상당히 규모가 있는 매물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런 만큼 본 매물 같은 경우는 현재 이 모델하우스를 보실 수 있는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본 매물은 이 2014년 4월 준공 예정에 있고요. 총 96실 규모의 총 8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이 본 매물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소개하는 매물 같은 경우는 4층에 위치한 매물이 되겠고요. 이 본 매물의 가장 큰 특장점이라고 한다라면은 여타 이 방송에 소개되는 매물과 비교를 했을 때 이 충고 높이가 상대적으로 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만큼 개방감이 뛰어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원룸형 풀옵션 매물이고요.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모델하우스가 이 공동역 인근에 있기 때문에 이 공동역 인근으로 가시면은 모델하우스도 보실 수 있는 그런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로망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높은 층고를 하나의 특장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가격 부분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가격적인 메리트 어느 정도 되는지 수익률까지 좀 짚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 마포구 내에 오피스텔 분양가 본 매물을 비교를 했을 때 이 상당히 저렴한 분양가를 알 수가 있겠는데요. 이 인근 분양가 대비 약 70% 수준의 분양가를 자랑하는 그런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본 매물의 매매 분양가는 1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본 매물의 경우 현재 이 신탁회사에서 자금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여타 준공전 매물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계약금 1,000만 원을 제외하면은 나머지 중도금은 은행 무이자 융자가 가능한 그런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1,000만 원이면은 잔금까지는 전혀 필요 자금이 없는 그런 매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본 매물의 예상 임대 금액은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60만 원이 되겠고요. 현 은행 대출 가능 금액은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보증금과 이 은행 대출 가능 금액을 공제한다라면은 실 투자 금액은 3,400만 원이 되겠고요. 이 투자 수익률로 따지면 9.17%가 되겠습니다. 네. 네, 연간 임대 수익 9.1% 가능하고 또 시세 대비해서 한 70% 시세 한 70% 선에서 네. 가격이 이뤄지고 있다라는 점도 언급을 해주셨네요. 마포구 창전동 도시형 생활주택이었습니다. 다시 확인할게요. 네, 이번에는 오렌지 컨설팅의 김양우 소장의 매물입니다.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서울시 중구 신당동 다세대주택입니다. 3호선 6호선 지나가는 약수역 도보 5분 거리고요. 준공년도 지난해 10월이었습니다. 5층 건물 중 2층, 방 3개, 욕실 하나입니다. 매매 금액은 2억 7천만 원, 임대 예상 금액, 전세 보증금 2억 5천만 원이고요. 실제 투자 금액 2천만 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서울시 중구 신당동 다세대주택입니다. 신당동 저희가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네, 아무래도 이제 실거주 하시는 분들한테 네. 가장 추천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이 지역 같은 경우에 중구라는 중심 상업지역과 연계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주택의 수요가 상당히 많은 지역이어서 전세가라든가 매매가가 상당히 높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그런 가진 지역이라서 실거주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투자를 좀 권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투자를 하시는 경우에도 지금 현재 전세 금액이 2억 5천만 원에 입주를 해 있기 때문에 2천만 원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한 그런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실거주하시는 분들에게 적합하다 하셨어요. 사실 실제로 거주하시는 분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교통이거든요. 지하철이 가깝냐 뭐냐 이런 게 상당할 텐데 어떻습니까? 괜찮을까요? 네, 실제로 이제 집을 구매하시는 네. 이제 패턴들을 살펴보시면 가장 중요한 것이 입지여건 중에서 이제 교통을 따질 맞아요. 수가 있겠는데요.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의 도심권이라는 중구에 속해 있는 매물이어서 인근의 5개의 지하철 노선을 이용하실 수가 있고 또한 도심에 있기 때문에 동서남북으로 어디든 이동이 좀 편리한 그런 지역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명동이라든가 종로, 시청, 동대문과 인접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임대에 대한 수요층이 상당히 많고 매매에 대한 가수요도 상당히 그런 많은 지역이라 볼 수가 있겠고요. 지역적으로도 일단 남산과 매봉산 공원을 끼고 있기 때문에 녹지 공간이 상당히 풍부하고 또한 남산 안에는 각종 신라호텔과 하얏트호텔 그리고 남산타워와 국립극장 등이 자리를 하고 있어서 여가생활을 즐기시기에도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네. 저희가 전화상담도 부동산 가이드 같이 하고 네.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전화 주셔서 하시는 말씀이 앞으로 괜찮을까요? 이거군요. 네. 어떻습니까? 이 정보 역시 앞으로도 괜찮아질 만한 가능성 많이 있나요? 뭐 실질적으로 이 지역이 이제 고밀도 지구 지정을 위한 이제 개발도 진행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기도 네. 하고요. 여타 이제 뭐 그다음에 약수 고가차도 철거도 지금 예정이 되어 있고 한남 뉴타운의 2주 수요층까지 확보를 한다면 향후 전망 상당히 밝다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개발 호재 이외에도 지역적인 가치가 상당히 뛰어난 지역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개발 호재와 더불어서 상당히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조금만 더 자세히 한번 들어볼게요. 그 한남 뉴타운 쪽도 관련 네. 이슈 있지 않습니까? 네, 일단 한남 뉴타운이 현재는 지금 약간 답보 상태에 있긴 하지만 네. 향후 2주 시에는 그 2주 수요대 세대수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한남 뉴타운에서 가장 인접한 곳이 바로 이 신당동 지역이라 볼 수가 네. 있겠고 향후 2주 시에는 이제 전세가와 매매가가 급등하는 그런 효과를 많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투자했을 때 상당히 큰 메리트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건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방이 3개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정보를 확인을 했습니다. 네.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그것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실질적으로 이제 방이 3개여도 네. 일단 뭐 거실이 굉장히 좁다든가 방이 하나가 거의 쓸모가 없는 수준들이 그런 3룸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이번 매물 같은 경우는 이제 방 3개가 각각 따로 놔져 있고 그다음에 주방과 거실이 분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거실 공간에서 소파와 TV를 놓고 이렇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잘 마련해 놓았기 때문에 구조 자체는 상당히 잘 나와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또한 이 매물 바로 건너편이 장충 중학교와 장충 고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시야가 전혀 막히는 곳이 없어서 채광이라든가 시야성이 상당히 우수한 그런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10월 달에 준공을 해서 1년 정도 된 준신축급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이번 매물은 이제 5층 중에 2층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임대 시에도 큰 장점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학교 앞에 위치하고 네. 있으면 아무래도 네. 유해시설 부분도 많이 적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그러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금액으로 한번 넘어가 봐야겠죠. 실제 투자 금액이 많지 않았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네. 어느 정도인가요?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실거주 하시는 분들에게 네. 제가 추천을 해드리는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전세 금액이 상당 부분 좀 더 높게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매매 금액 대비해서 전세 금액이 현재 실투자금이 2천만 원인데요. 매매 금액 2억 7천만 원, 전세금이 현재 2억 5천만 원입니다. 거의 90% 이상의 현재 그런 상승을 갖고 오고 있기 때문에 향후 전세 시세가 이보다 더 뛸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또한 이번 매물같이 있던 중구 직주근접을 원하시는 직장인들의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임대의 시세라든가 매매가가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한번 내 집 마련 한번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어떤 네. 분들이 이 매물에 관심 가지면 좋을지 그 부분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일단 투자 측면에서는 일단 소액으로 네. 일단 접근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가장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요. 아무래도 이제 양도 차익에 대한 그 양도세 면제 혜택이 올해 말까지 종료가 됨에 따라서 올해 안으로 한번 혜택을 받아보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이제 실거주 향후 전세 금액이 올라갈 수 있는 걸 감안을 했을 때 지금 시점에서 늦었지만 내 집 마련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구 신당동 다세대 주택 이야기 자세하게 한번 풀어봤습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네, 김현우 대표께서 하나의 정보 더 가져오셨다고 하죠. 어떤 지역일지 보고 오겠습니다.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9호선 신논현역 도보 5분, 7호선 학동역 도보 8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준공연도 2013년 8월이었고요. 5층 건물집 5층입니다. 매매 금액은 1억 5,800만 원,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65만 원이고요. 대출 가능 금액은 1억 100만 원, 실제 투자 금액 3,7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이쪽 지역 포인트 확인하고 갈게요. 네, 본 매물은 이 강남 내에서도 네. 지하철 교통의 요충지이면서 대중교통의 요충지라고 할 수 있는 이 강남대로 인근에 위치한 매물이 되겠고요. 이 본 매물은 원룸형 매물이 되겠습니다. 최근 이 주차장법의 강화로 이 더 이상 소액 투자 매물을 찾기가 어렵고 그만큼 희소가치가 높은 매물이 되겠습니다. 또한 본 매물의 경우 이 4.1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이 본 매물을 매수 시에는 5년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그런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앞서 강남권에서도 유독 교통이 좋다 하셨어요. 네. 어떤 부분 때문에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셨나요? 네, 본 매물이 입지한 지역이 강남권인데요. 네. 이 강남의 경우에는 이 업무타운이랄지 상업지역 밀집지역으로서 서울시 내에서도 이 다양한 임대수요를 자랑하는 지역이 되겠는데요. 이 또한 강남의 한복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논현동에 소재한 매물이 되겠습니다. 본 매물은 지하철 9호선 신논현역 도보 9호선 신논현역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 밖에도 2호선이랄지 3호선, 7호선 그리고 신분당선 및 분당선 등이 곳곳에 위치하고 있어 지하철 교통의 최대 요충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동인구 50만 이상을 자랑하는 이 강남대로의 경우 수도권의 모든 지역에 이 버스가 통과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이 대중교통의 최대 요충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본 매물의 경우 강남 역을 중심으로 한 이 상권의 종사자나 이 업무 시설의 종사자들의 어떤 배후 주거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강남역 인근에 삼성타운과 이 파이낸스 빌딩 등이 도보로 이용이 가능한 근거리에 입지하고 있어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어떤 배후 주거지로서 이 높은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또한 이 대기업과 벤처의 메카라고 할 수 있는 테헤란로 또한 이 근거리에 입지하고 있어 도보로 이용이 가능하겠고요. 이 업무타운과 상업지역 밀집지역으로 인근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 수요에 있어서는 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유동인구 50만 이상이라고 네.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버스도 많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가적인 교통에 대한 욕구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교통 소식 괜찮은가요? 네, 교통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9호선 신논현에서 종합운동장 구간이 내년 상반기 개통 예정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서울 동부권의 핵심 지역인 잠실권까지 지하철 교통이 한층 더 편리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 신분당선 이 강남역에서 신사역 구간이 올해 말 착공 예정에 있는데요. 이 상습 정체 구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강남대로의 교통 혼잡을 피해서 이 지하철로의 이용이 한층 더 편리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외에도 이 강남 지하도시 개발 사업 예정이 있는데요. 1차 시범 구간으로 강남역에서 본 매물 지에 인접한 신논현역 구간을 우선 검토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곳에는 쇼핑이랄지 문화, 편의, 상업 시설 등의 어떤 복합 시설이 들어와서 많은 고용 인력과 인구 증가로 임대료 상승이랄지 집값 상승이 예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외에도 롯데타운 복합 단지가 2014년 상반기 착공 예정에 있는데요. 삼성타운 지금 현재 있는 강남역 사거리를 중심으로 한 삼성타운의 1.5배 크기로서 향후 강남 일대의 상주 인구 증가로서 상주 인구가 한 1.5배 이상 증가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차병원 사거리 의료 특화지구 개발 사업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9호선 연장 개통과 맞물려서 차병원 사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의료 관광 수요에 대비해 일정 지구 단위 계획을 지금 지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올해 8월에 준공된 신축입니다. 정말 얼마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지어졌는지 구조나 특징도 설명해 주시죠. 네, 본 매물은 2013년 올해 이제 8월에 준공된 신축 주택이 되겠고요. 네. 준공이 올해 4월 이후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신축 주택이 되겠습니다. 네. 총 19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본 건물은 총 5층으로 되어 있고
본 매물은 5층에 위치한 매물이 되겠습니다. 대지가 9.52제곱미터, 건물이 20.8제곱미터가 되겠는데요. 신축 풀옵션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강남권에서 이 공급되는 원룸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전용 면적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넓은 전용 면적이라는 장점 얘기해 주셨어요. 그럼 가격도 장점이 있는지 한번 들어봐야겠어요. 네, 본 매물의 매매 가격은 1억 5,800만 원이 되겠고요. 이 강남 지역의 평균 임대 수익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어떤 5%대라고 보신다면 본 매물의 경우 임대 수익률이 9.41%가 되겠고요. 이 현재 임대가는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65만 원이 되겠고요. 이 대출 가능 금액이 1억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실 투자 금액은 3,700만 원으로 소액으로 투자를 하실 수가 있겠고, 이 대출 이자를 제외하더라도 연 348만 원의 임대 소득이 가능한 그런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강남권 평균 수익률인 5% 대비 굉장히 높은 9.4% 임대 수익 예상 가능하다 하셨네요. 강남구 논현동 도시형 생활주택이었습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네, 여러분이 전화 주실 번호부터 고지할게요. 02-2077-6392번으로 연락 주시면 오늘 소개받으셨던 세 곳의 매물 정보 더 구체적인 사항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돈 되는 매물 정보 시간 함께해 주신 분은요. 알천 부동산 연구소 김현우 대표, 오렌지 컨설팅의 김양우 소장이었습니다. 저희 부동산 가이드 오늘은 여기서 물러날게요. 내일 이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